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듯 자유롭게 나만의 글쓰기의 손정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글한편잘 쓰고 싶다는 욕망이 누구나 있죠. 근데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은 잘 써지지가 않죠. 그래서 글쓰기도 좀 배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잘쓸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방법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실습할 곳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잠깐 멈추시고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플레이를 계속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글쓰기 코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업에 가서는 보고서나 보도자료 작성, 이런 이제 비즈니스 문서 작성 강의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 대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썼고, 칼럼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책 읽어주는 강사에 가시면은 또 글쓰기, 책 읽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글을 잘 쓰려면 남의 글을 잘 요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글을 쓰기 전에 다른 사람은 글 어떻게 썼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총 4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강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쓴 글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래서 글의 특징이 뭐다? 아, 글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글을 써야 되니까, 내 글의 구조를 잡고 소재를 도출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요를 잡았으니까, 개요 잡은 거에 대해서 문장을 서술하는 연습 해볼게요. 근데 문장 서술하는 방법은 공부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3강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글을 좀 펼쳐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4강에 가서는 무작정 펼칠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읽는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간결하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목차로 잡으면 이렇게 돼요. 1강에서는 남의 글을 읽어보고 분석해서 글의 4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글의 구조와 소재를 도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3강에 가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문장을 많이 좀 양적으로 좀 펼쳐내고 남들에게 읽어주는 문장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문장을 쓰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강에 가서는 간결하고 잘 읽히는 글쓰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장을 좀 짧게 쓸지, 그리고 간결하게 쓰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사도 많이 하는데, 필사를 무작정 할게 아니라, 글 쓰는데 도움되는 필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글을 다쓴 다음에 퇴고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1강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쓴 글을 읽고, 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의 예시는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손홍규 작가의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들이 있다. 대학 시절 잠깐 얹혀 살았던 친구 자취방의 주인 노부부였다. 그 집에 들어가던 날 나는 예의를 차리기 위해 우선 노부부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주인 노부부의 성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단아하고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 한가운데 엉거주춤 선채 꾸벅 인사를 드렸다. 주인 노부부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노려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친구에게 들어 은퇴한 교육공무원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마주대하고 보니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 사법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노인의 근엄한 얼굴과
그에 못지않게 위엄이 서린 노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단번에 기가 죽었다. 눈에 거슬리는 짓이라도 했다간 쫓겨날 게 뻔해 보여 단칸방 벽 넘어가 노부부의 거실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말소리조차 죽이며 지냈다. 20대 내내 나는 연례 행사처럼 한 해에 한 번씩 편도선염을 앓아 고열에 시달리곤 했는데 그 시절이 이 연례 행사가 시작될 무렵이었던 듯하다. 친구는 학교에 가버렸고 몸살기가 있어 혼자 방에 남았던 나는 점점 열이 올라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러는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이유는 눈을 뜨면 눈앞이 빙빙 돌아 더 어지러운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잠들지는 못하고 눈만 감은 채 열에 시달리는 동안 낮이 깊었고 일상에서 생겨나는 자잘한 소음들이 파도처럼 내 귓가로 다가왔다 멀어지길 되풀이했다. 노부인이 외치라는 소리도 들려왔다. 약국이라도 다녀와야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지 몸이 움직여주질 않았다. 잠깐 뒤척이기라도 하면 바닥에 닿거나 쓸린 몸의 어느 부분이나 눌린 팔뚝 따위가 아파서 절로끙 소리가 났다. 서울살이가 처음이었던 나는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런 게 바로 타향살이라는 거구나 싶었다. 무엇보다 결국 혼자라는 생각 탓에 잔뜩 주눅이 들었던 나는 다시 몸을 뒤척이다 신음을 냈는데 곧이어 똑똑똑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벽 너머 저쪽 거실에서 노인이 노크를 한 거였다. 아무래도 조용히 하라는 뜻인 듯 했다. 나는 속으로 노인네가 귀만 밝아서는 하며 투덜대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조금 뒤 다시 똑똑똑 소리가 들렸다. 무척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두드림이었고 문득 그 소리가 무얼 뜻하는지 깨달았다. 괜찮냐고 묻는 뜻이라는 걸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괜찮다는 의미로 벽을 조심스레 세번 두드렸다. 그날 오후 외출에서 돌아온 노부인이 단칸방을 찾아와 상비약에서 골라온 몇 가지 약을 내게 주었다. 그약 덕분인지 부었던 편도선도 이틀 사이에 가라앉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한가했던 오후 나는 방에 누워 천장에 문의를 헤아리다가 벽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신음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벽을 똑똑똑 두드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다. 나는 후다닥 뛰어나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단아하고 정갈한 거실 한가운데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노인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다행히 노인은 때를 놓치지 않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며칠 뒤에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과일이 든 바구니를 우리 자취방 앞에 놓아두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 과일을 먹으며 분명 노쇠해진 탓에 귀가 어두웠을 노인이 어떻게 내 신음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고 사람이란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사람이란 다른 어떤 소리보다 고통받는 타인의 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설령 귀가 먼다 해도 그 소리는 가슴으로 듣는 것이기에 듣지 못할 수가 없다. 이 신비로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그이들을 오래 기억하게 될것 같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죠. 참 감동적이고 잘쓴 에세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라는 건 작가가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글을 한편 쓰고 싶다 하면 모든 글의 출발은 주제예요. 내가 어떠한 중심 소재에 대해서 글을 한편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중심 소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먼저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작가가 하고자 했던 말, 주제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글은 잘쓴 글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잘 전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가 뭔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사람이란 다른 어떤 소리보다 고통받는 타인의 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자취방에서 겪었던 일을 통해서 그 귀가 어두웠을 노인이 똑똑똑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귀로 들었다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그런 가슴으로 들리는 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타인의 소리는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감성적인 귀로 듣는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의 에피소드를 쓰고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멋진 글을 써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글한편 쓰고 싶다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중심 소재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도출하는 일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거죠. 타인의 고통은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는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한 줄의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작가는 소재들을 동원해서 이 소재들을 묶었죠. 묶었다는 건 글의 구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소재들을 펼쳐냈죠. 그거는 이제 문장 표현을 통해서 글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글의 출발은 주제인데,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뽑았다면 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글을 쓸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글 분석이고 글 요약이고 1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벽 사이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사건은 뭔가요? 이 사건은 이제 119를 부르고 또 자기는 이제 실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작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가 바로 이렇게 글이 탄생되고 안 되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이런 에피소드가 한두 번 정도 좀 유사하거나 이거와는 좀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걸 갖고 글을 썼고 누구는 그걸 가지고 글을 못 쓰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에 대해서 누구는 의미를 부여하고 누구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여했다면 그거를 한 줄의 주제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글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귀가 어두운 노인이 어떻게 신음 소리를 들었을까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주제를 도출을 합니다. 타인의 고통은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나 보다. 이렇게 주제를 도출한 다음에 이 주제를 글로 펼치기 위해서 그냥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가 없고, 먼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최소한 저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이글 속에는 세개 정도의 메시지는 담자. 그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친구 자취방에 들어간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세 개의 메시지를 쓰자. 그러면 이세 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거는 도입이라고 해서 화제 제시, 두 번째 거는 본문이라고 해서 사건, 세 번째는 마무리라고 해서 의미라는 글의 구조가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세 개의 메시지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이제 글을 써도 돼요. 하지만 좀더 충실한 글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세개 정도의 소재를 동원해보자. 그리고 사건을 기술할 때는 이렇게 편도선념, 똑똑똑, 그다음에 119, 상비약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좀 써주자.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과일 바구니 갖다 준 얘기와 내가 붙여본 의미에 대해서 써주자. 요렇게 개요표를 만들어 봤을 거예요. 보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을 붙여서 글을 쓰면
아무래도 좀더 충실한 글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거를 한데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스토리보드라고도 하고요. 개요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잘 쓰고 싶으면은 신문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아, 이 글은 참 좋다 싶으면은 이렇게 메시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동원된 소재,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도출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도 한번 붙여보세요. 구조라는 게꼭뭐 멋진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화제 제시야. 아, 이거는 뭐 사건이야. 그냥 뭐 본론이야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인이야. 아니면 해법이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건 의미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요표를 만드는 연습을 자꾸자꾸 해보시면 글한 편이 온전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글이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개요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어떤 글의 중심 소재가 있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주제를 도출하신 다음에 그 주제를 펼치기 위해서 뭐두 개, 세 개, 네개 정도의 메시지를 도출해서 배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소재를 붙여서 나는 살을 붙여나갈 거야. 이러한 소재들을 도출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의 종이에 써보는 것, 이게 바로 글의 개요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강에서 글 분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의 글의 개요표를 만들어봄으로써 내 글의 개요표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연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 개요표 화제 제시 도입 부분을 통해서 요 소재들 있잖아요. 요 소재들이 요런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분은 자신이 도출해낸 소재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도 이렇게 중간중간 자기들의 소재들을 이렇게 징검다리 삼아서 글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글은 소재를 동원해서 메시지를 구현하는 작업이고 그 메시지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주제로 다가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글 요약을 왜 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걸좀 보시면서 이렇게 글 개요표 만드는 작업을 꼭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요표가 되고요. 자, 그러면 뭐 정말 작가들은 저렇게 개요표를 만들고 글을 쓰냐? 그렇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도 쓰고 신문 칼럼도 써서 기고도 하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썼던 어느 에세이인데, 네, 저는 이제 개요표 만드는 저만의 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부산 오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여기는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봅니다. 해보고, 아, 요것들을 묶어서 도입에다 써야지. 요거는 본론에다가 들어가고, 여기는 마무리에다가 써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개요표를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건 또 제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랑방을 소재로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아, 요 부분은 도입에다가 쓰자. 요거는 전개, 여기는 본론, 여기는 결론에다가 쓰자. 이렇게 저만의 노트에다가 개요표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저널에다가 기고한 칼럼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지금. 실려 있는데 실리기 전에 제가 이러한 저널에다가 기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한글에다가 글을 써서 기고를 했겠죠. 이게 한글에다가 쓰기 전에 저는 이렇게 개요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제가 이렇다. 도입에다가는 이런 걸쓸 거다. 본문에다가는 이런 걸쓸 거다. 마무리에다가는 이런 걸쓸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쓰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내 글의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메시지, 소재를 도출해서 이렇게 개요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개요표를 보면 이제 글 쓰는 게 막막하지가 않죠. 왜? 여기에다가 살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쓸 때, 아, 나는 지금 머릿속에 뭔가 생각은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되고, 글의 양을 못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은 개요표가 없어서 그래요. 개요표만 있어도 양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개요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여표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남의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아요. 제가 하나의, 이건 이제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에세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지금 에세이 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메시지, 소재를 도출해서 개요표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집앞 버스 정류장 앞에 허름한 가게가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천막을 치고 만든 점포니까 번듯한 가게도 아니고 노점도 아니다. 그 경계에 자리한 좁고 긴 가게에서 채소, 과일, 잡곡, 약초, 반찬을 판다. 노모와 다리가 불편한 중년 아들이 주인인데 무척 부지런하다. 저녁 8시쯤에는 폐점 준비로 물건을 천으로 덮어놓고도 더운 여름날이면 남은 찐 옥수수 한 봉지를 팔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추운 겨울에는 군밤을 그렇게 악착같이 팔았다. 며칠 전 버스를 기다리며 보니 매대 물건이 바뀌었다. 여름 내에 팔던 천도복숭아 대신 양파 분홍 바구니에 담겨, 양파가 분홍 바구니에 담겨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은 쩔룩거리며 매대에서 양파 바구니 위치를 계속 옮겼다. 얼핏 보기에 개수도 크기도 비슷한 것들을 하나 빼서 앞에 두었다가 뒷줄 것과 바꾸었다가 다시 앞줄에 놓았다가 마냥 그러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도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것이었을까? 더 좋은 물건을 잘 보이게 하고 사고 싶게 만드는 노력인가? 얼핏 그 반복 행위는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그거 같았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방금 전까지 내가 하던 짓 아닌가? 별반 다르지 않은 낱말을 주무르고 넣었다 뺐다 문장을 지웠다 살렸다 하는 일과 양파 바구니를 앞줄로 뒷줄로 옮기는 일은 얼마나 다를까? 그 망설임들로 꽉찬 시간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거기서 막 빠져나온 나에게 그의 동작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무의미의 반복에서 의미를 길어내기, 무모의 시간을 버티며 일상의 근력 기르기,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잠깐 멈추시고 이거를 한번 아까처럼 노트에다가 요약을 해보세요. 자, 해보면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해보시고, 아, 글이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소재를 썼구나. 이렇게 남의 글의 개요표를 만들어 봤다면, 이제 나도 글쓸때내 글의 주제를 도출하고 개요표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글의 주제라는 거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현상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의 질문은 뭐였나요? 이거였죠. 벽 너머 신음소리를 어떻게 들었지? 그리고 이 채소가게 이야기는 양파 바구니를 왜 자꾸 옮기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도출했잖아요. 이렇게 답을 도출을 해보니까 이 도출한 답이 뭐가 된다? 바로 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어떤 거여야 하면 이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저 대상, 저 현상 자체의 의미는 뭐지? 저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지?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또는 저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지? 이런 쪽으로 자꾸 질문을 던져보면 좀더 인간다운 그런 주제가 도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강 동안에 한 편의 글을 쓰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소재가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주제를 한번 도출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를 이렇게 10개를 제시해 드릴게요. 1번,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2번, 커피를 싫어하는 이유. 3번, 내가 좋아하는 커피. 4번, 내가 좋아하는 카페.
5번 나에게 커피의 의미, 6번 현대인에게 커피란, 7번 커피의 역사, 대중화 과정, 8번 커피의 종류, 9번 커피를 맛있게 먹는 법, 10번 커피의 장단점.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주제를 도출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아메리카노라고 나는 중심 소재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메리카노를 왜 좋아하지? 아메리카노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도출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는 자기 색깔이 강하지 않아서 케이크의 맛을 살려준다. 그래서 타인과 대화할 때 나도 아메리카노처럼 내 색깔을 좀 많이 드러내지 말고 아메리카노가 케이크의 본연의 맛을 살려주듯이 나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살려줘보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0개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나름대로 주제를 하나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그 주제를 펼치기 위한 소재를 동원하고 그 소재들을 이제 문장으로 연결해서 글 쓰는 작업을 4강 동안에 하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도출을 하셨으면 아까 우리가 그 손홍규 작가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에는 세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 아메리카노라는 그러한 중심 소재, 그 중심 소재에서 새롭게 도출한 주제, 나도 아메리카노처럼 타인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글한 편에는 최소한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라고 메시지를 한번 도출해 보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네요. 나는 대학교 때 커피를 처음 마셔보았다. 나는 치즈케이크를 좋아한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자기 색깔이 강하지 않아서다. 아메리카노와 치즈케이크는 어울린다. 나도 아메리카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도출을 하면 이 메시지에 살을 붙여서 글을 쓰면 주제를 표현하는 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깐 1강에서 2강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드렸던 거에서 소재를 하나 정하시고 그 소재에서 주제를 도출한 다음에 이렇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메시지를 선정해 보고 배열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글 개요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2강에서는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도출을 했잖아요. 메시지를 도출했으면 스토리텔링이 잘 되시는 분은 이한줄 가지고도 이한줄 가지고도 한 서너 줄의 글을 쓰실 수 있잖아요. 있다면 쭉 이제 써 내려가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아까 손흥규 작가가 뭐119 똑똑똑 과일 바구니 같은 그런 소재를 동원했듯이 나도 소재를 따로 한번 도출해서 온전한 글의 개요표를 만들어 놓고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글의 구조와 소재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소재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강에 가서는 글의 구조와 소재 도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